와, 저 드레드노트 봐봐. 여러분, 리뎀터 드레드노트입니다. 리뎀터 드레드노트. 스페이스 마린의 현존 사용할 수 있는, 현존 제작 가능한 드레드노트들 중에서는 가장 큰 드레드노트예요. 참고로 드레드노트가 뭐냐면은 스페이스 마린 전투 형제들 중에서 너무나도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가지고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친구들을 안에, 이 기계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이 기계 안에서 전투로서 봉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스페이스 마린의 강력한 워커 기계예요. 이거 봐봐, 끝내준다. 무기가 아주 많아요. 일단은 얘 파워피스트도 있고, 그 파워피스트 밑에 화염방사기도 달려있어요. 그리고 이 오른, 이 왼쪽,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어벤져 게틀링 캐논이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거대한 게틀링 캐논이에요. 게틀링 총이긴 한데 구경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차랑 장갑차 이런 것도 그냥 다 관통해서 부셔버리고, 여기 있는 것도 무게예요. 스톤볼터. 추가로 요 위에 미사일 포대도 달려있어요. 미사일 로켓도 달려있어요. 아주 그냥 걸어다니는 무기 포대라고 보시면 돼요. 아, 뭐야. 내가 눌러야 돼? 오케이, 형제 고맙네. 대신 눌러줬구만. Lieutenant, I was informed you arrived with Lord Kalgar. Did you fight with him on Vigilus? I've read through those battle reports more than 100 times. A masterful defense. My duty kept me busy elsewhere. You have an unusual service record. That is my good fortune. I want a scout recon of that position. Captain, get over here. Captain, I have the Mechanicus on Vox. They can wait. This is Nozick Beta 12, a Mechanicus Archmagos. He should have been aboard this ship an hour ago, but he refuses to leave Kadaku without some data from his lab. He's currently in this Imperial Guard base. His facility is here. The enemy is closing in. That base will be overrun imminently. Nozick is a high-value asset. Get that data and get him out. The mining facility. If we rupture the staging tanks, direct the flow into the valley. We can ignite the fields around the base. Boil them in promethium. I'll give you command of a small team to hit the staging tanks. Three men, that's all I can spare. Brief them immediately. Yes, Captain. 메카니쿠스는 기계교를 인류제국 언어로, 인류제국의 정식 언어가 고딕어라고 하거든요. 그 고딕어로 기계교를 어뎁투스 메카니쿠스라고 합니다. 그 메카니쿠스 기계교가 뭐냐면은 인류제국의 양대 종교 중에 하나예요. 기계신을 섬기고 기술과 기술의 보존과 정보, 기계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집단이에요. 황제를 숭배하는 게 아니, 황제를 숭배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좀 복잡한 게 얘, 기계교 애들은 기계신을 섬겨요. 그 옴니시아라고 하는데, 기계신이 뭐, 기계신은 옴니시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황제를 섬기지 않는 이단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아닌 게 또 뭐냐면은, 이 기계교 애들은 황제를 옴니시아의 삼위일체, 황제가 옴니시아의 또 다른 형태, 그렇게 종교적으로 믿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단이 아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You requested my presence. How are you acclimating to your new status? I have no complaints.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여러분 그 기독교의 삼위일체론 아시죠? I have pressing duties, Magos. 그 예수랑 하나님이랑, 아, 뭐라고 하지? 예수 삼위일체가 뭐가 하나였지? 아무튼 그런 느낌. 삼위일체라 보시면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다. 그거 있잖아. 맞아요. 그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황제와 기계교와 옴니시아는 황제와 기계신은 하나다. 뭐 이런 거예요. 다르지만 서로 다르지만 같은 똑같은 하나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무기를 쓸까? 멜타 라이플 쓸게요. 아 맞다, 나 스킬 있잖아. 생각보다 스킬 있잖아. 스킬 있잖아. 맞아, 나 이거 스킬 있지. 딜 나 저 울트라 에디션이라서 이거 쓸 수 있거든. 울트라 에디션이라서 이거 쓸 수 있거든. 울트라 에디션 특전이죠. 이거 써보죠. 아 멋있네, 멋있어. 응? 확대 축소해서 보여줄게. 때깔 좋다. 야, 진짜 근데 난 이 제작자가 너무 제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은 더노보 예를 들어 더노보 3 같은 쓰레기 병신 아 욕 죄송합니다. 하여간 그런 벌레 게임은 끼는 기껏 만들어놨지만 그 가까이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게임 제작자 딱 팬이 원하는 게 뭔지 알잖아. 이거 확대 축소 이런 거 잘 회전 이런 거 넣어줬잖아.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어? 그래 이런 거를 넣어줬어야지. 더노보 3 렐릭 벌레 같은 놈들은 이런 것도 안 넣고 뭐 하는 거야 미친놈들. 그러니까 게임이 망하지 씨발 거. 욕 죄송합니다. 아 멋있다, 멋있어. 젠장. 아 눈물이 날 것 같아. 너무 멋있어. 젠장. 진짜 이렇게 제대로 된 스페이스만을 내가 인생에 보게 될 줄이야. 아무튼 이걸로 스킨 이걸로 갈게요. 무기는 당연히 이거 가야지. 가자. 잠깐만요. 이거 뭐야? 아, 이거 꺼지고. 이거 끼게. 플라즈마는 이거 써야지. 가자. 캠페인이라서 불가능. 뭐야, 야, 야, 왜 가, 왜 가냐? 야, 뭐야, 왜 가? 뭐야, 이 새끼. 얘는 왜 자꾸 꼰대질일까? 자꾸 얘 꼰대질하는 거 보니까 뭔가 타이투스한테 뭔가 좀 있나 본데. 악감정이 자꾸 꼰대질하네. 뭐 아니 채플린이 원래 이제 나름 상냥한 포지션이거든요. 왜 상담 스페이스반인한테 개개 전투 형제들한테 상담도 해주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뭐 상담도 해주고 용기도 불어넣어주고 이런 역할인데 저 새끼는 와가지고 계속 꼰대질하는 거 보니까 뭔가 조금 타이투스랑 엮이는 게 있나 본데. 우리 저러 이렇게까지 개꼰대질한 그런 포지션이 아닌데 채플린이 이 새끼 왜 이렇게 꼰대질이지? 아우씨 이 새끼 프라이머리스 채플린인데 그러면은 타이투스보다 짬밥도 낮은 놈인데 왜 자꾸 꼰대질이지 이거? 야 임마 너 나 200년 넘게 복무했는데 너 얼마나 복무했어? 야 시선 회피하지 말고 마. 어? 너 얼마나 복무했어? 어? 나보다 짬밥도 낮는 놈이 왜 이렇게 자꾸 왜 이렇게 이게 선배에 대한 예우가 없어? 아무튼 어 버그야? 견갑에 모르티스라고 써있던데요? 모르티스는 죽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아니야. 죽음이란 뜻이고 이거는 모르티스 죽음이란 뜻이야. 저거 그냥 시작해볼게요. 이거지?
아니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맞아? 내가 스타트하는 거 아니야? 여기 다 와봐요. 형제들 다 거기에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오면은 스타트하는 거 아니야? 응. 잠깐만. 형제들 다들 와보시게나. 버그야? 뭐야? 지열 버그야? 아 그래? 상호 버튼 상호 장비 수락 누르면 돼? 그거 근데 형제들 그거 알아요? 탭키 누르면은 바로 여기로 올 수 있어요. 탭키 누르면은 지도 나와요. 탭키를 눌러요. 탭키를 이렇게 누르면은 움직일 수 있어요. 바로 순간이동 할 수 있어요. 탭키 눌러서 오세요. 그러면 돼요. 허허 이런 버그가 나는 거 나만 멀쩡한 거예요? 역시 나는 황제 폐하께서 선택하셨다. 탭키 누르면 되는데 뭐 아니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형? 그 너글님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뭐 버그가 어떤 버그인지 알려주세요 한번. 이용 불가라고? 아씨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네. 분대패 일단 분대를 다 분대파 다 해고 취소하고 다시 초대 주세요. 그냥. 그래야겠다. 그럼 될 거 아니야? 분대 다 초대 다시 주세요. 그럼 될 거 아니야? 무기고 밖으로 못 나간다고? 껐다 다시 켜야 되는 거야 그럼? 아 이런 잘 나가다가 또 여기서 갑자기? 근데 왜 나는 멀쩡한 거야? 나 때문인 거는 아니지 근데. 아 근데 나 때문인 건 아니겠지. 나 때문이었으면은 나도 터졌겠지 뭐. 그러면 일단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초대할게 그냥. 또 누구지? 나머지 한 분은 누구였어? 너글 짜장님은 내가 친구 초대에 돼 있으니까 초대하면 될 거. 나머지 한 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사세요. 그냥 형제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봐. 한 명 더 있거든요? 한 명 더 초대 가능하거든? 아 그냥 이거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하실 분은 그 초대 코드 입력해서 들어와 주세요. 한 명 한 자리 있어요. 그냥 운명에 맡기고 그냥 뭐 아까 전에 했던 분 빨리 지금 초대해서 해서 오시면은 뭐 우리의 인연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고 뭐 못하시면 다른 분 오시면은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거고 뭐 형제 뭐 각자 다른 세계관 다른 타임라인에서 하면 되지 뭐. 멀티버스 몰라 그냥 마블 세계관이나 치고 각자 다른 세계관에서 열심히 싸우자고. 멀티버스 세계관이나 치자고. 오케이 왔어. 어 근데 왔네. 우리의 인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나 봐. 그럼 가면 되겠구만 이제. 가자 이제. 아니 또 어디가. 저분 또 무기 뭐 세팅해야 돼?
형제들 장고 끝에 악수 드는 거야. 그냥 빨리 고기, 무기 고로 가자고. 잠깐만 이거 잠깐 멈춰놔야지. 내가 문제였으면은 저도 똑같이 그런 상황에 있었겠죠. 무기고에 갇혔겠지. 여담이지만 저 테크 프리스트 있잖아요. 저 뒤에 있는 저 온몸에 기계 떡칠하네. 생긴 거는 좀 엄청나게 뭔가 말라깽이의 허접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진짜 셉니다. 저 친구가 만약에 빡쳐서 만약에 빡쳐서 빡치면은 스페이스 마린도 위험합니다. 저 일단 저 등에 보이는 저 푸르댕댕하게 생긴 거 있잖아. 저것도 일단 플라즈마 무기입니다. 정말 강력한 플라즈마 무기야. 플라즈마 대포이고 온몸을 기계로 떡칠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단단합니다. 저 친구는. 자 지금 초등 됐다. 뭐야? 군대 편집. 노골 짜장님 있어요? 노골 짜장님 있다고 나오는데? Never get this planet stench out of our armor. Compared to your usual aura, it's an improvement, brother. Deeply amused. 그 다음에 파티 그래 난 파티 이거 간편하게 잘 만들었다. 이거 좀 칭찬할 만한데? 파티 이거 간단하게 게임 같이 할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이렇게 편집하기 쉽게 해놨네. 다크타이드보다는 낫다. 다크타이드보다는 낫다 진짜. 다크타이드는 씨발. 아, 다크타이드도 뭐 욕할 것까지는 없고 다크타이드도 괜찮긴 한데 다크타이드보단 좀 괜찮은 듯. 파티 초대하고 이런 시스템이 간단하게 딱딱 저렇게 할 수 있진 않거든. 다크타이드가 괜찮네. 지금 참고로 저의 무기는 울트라 에디션 10만원짜리 에디션의 전용 스킨입니다. 존나게 멋있죠. 체인소드도 울트라 에디션. 젠장 스킬 아까워. 체인소드도 울트라 에디션이라고 돈 10만원짜리 용이라고. 어? 뭐라 써있는 볼까? 아이고 뭐라 써있는지 잠깐 볼게. 위 마치 포 마크라지라고 써있는 것 같아. 위 마치 포 마크라지. 우리는 마크라지로 진군한다. 혹은 마크라지를 위해 진군한다. 뭐 그런 뜻이지. 아무튼 버그가 있었는데 뭐 그렇다고 게임을 완전히 못하게 하는 개씹 불인내나는 쌉창 버그가 아니고 뭐 간단한 불편한 정도의 버그였어. 어쨌든 다시 다 모였군요. 너글 초즈님과 뭐 서전트 샤룬님. 일단은 너글 짜장님은 너글 초즈님은 플라즈마 피스톨에 체인소드에 멜타 라이플 들고 있고 나는 이거야 볼트 라이플. 아! 저걸 보시면은 데뷔지 잡으셨다. 아 씨발 봐봐
이것들 와봐. 이걸 터뜨리면은 어떨까? 갑세 형제들이요. 어, 드라포드네요. 드라포드 스페이스 많이 사용하는 강습 수송 차량 중에 하나요. 함선에서 직접 투하해가지고 지표면에 떨구는 거죠. 아, 나도 이거 지금 제 바로 옆에 드라포드 미니어처 있거든요. 이거랑 보면서 이거 보니까 와, 감회가 새롭네. 아이 근데 저분 죽은 거 아니야? 형제 조심해. 죽으면은 세 번 죽으면 완전히 죽어가지고 우리 다 게임 져. 세 번 다 죽으면 우리 진다고. 조심해 다들. 아까 전에 첫 판에서 그랬죠. 근데 라고 말하는 나도 지금 사실 좋지는 않은 상황. 와, 나 죽었다. 약이 있으면 있겠는데? 약 없으나. 어, 이거 젠장한 라고 말했죠. 두 명 다 동시에 넣었어. 와, 이게 난이도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과연. 아, 근데 일단 처형은 했다. 처형했으면 됐어. 한 명 한 워리 하나 남았거든. 과연. 아, 이거 젠장한 이런 수치가 있나. 어, 근데 뭐야. 아니 어떻게 일어났지 이분? 이거는 황제파의 기적인가? 나도 일어났어. 젠장한 이건 황제파의 기적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구만. 어, 아니 저분 어떻게 일어났냐? 저분 어떻게 일어났어요? 너글짜장 너글초조님 저분 못 구했는데 어떻게 일어났죠 저분? 궁금한데 혹시 채팅으로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뭐 어떻게 일어났어요? 부활시키기 전에 쓰러졌는데 너글짜장님. 아, 유물 먹었나? 아, 유물 있다. 생각보다 부활할 수 있는 유물 있잖아. 아, 부활템. 아, 역시 부활템 먹고 싶구나. 아, 그렇구나. 부활템이 있거든. 그 맵 잘 보다 보면은 부활템이 하나씩 있어요. 아, 근데 우리 너무 조금 뭔가 조금 수치스럽다. 지금 난이도 보통 난이도인데 보통 난이도에서 벌써 지금 어? 치명적인 패배의 위기를 겪는 게 이게 조금 약간 이게 조금 모양새가 빠지는데? 근데, 어, 근데 여러분 근데 농담이 아니고 게임이 어려워요. 이거 여러분들 게임 이게 만만하게 볼 게임이 아닙니다. 스토커 볼트 라이플. 이 스토커 볼트 라이플은 볼트 라이플인데 저격 형태의 볼트 라이플이라 보시면 돼요.
격역 스코프가 달린 조금 더 정교한 형태의 볼트 라이플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유로 DAC 스킨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냥 이거 무기 쓸게요. 볼트 라이플. 와 저거 봐봐. 베놈 캐논. 와 베놈 캐논 봐봐. 베놈 캐논. 저거 베놈. 베놈 캐논. 저거는 하이라인드의 베놈 캐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생체 수정을 발사하는 생체 무기예요. 공생 무기예요. 그게 생체 수정이 뭐냐면은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요도 결석 아시죠? 비유가 조금 그렇긴 한데 요도 결석 아시죠? 요도 결석. 예? 그런 요도 결석처럼 내부에서 수정을 특별한 크리스탈을 만들어요. 저 공생 무기가 살아있는 무기인데 몸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살아있는 특수한 크리스탈 같은 걸 만들어요. 크리스탈을 발사하는데 그 크리스탈이 엄청나게 뾰족하고 단단해가지고 전차의 표면까지 관통해서 들어갑니다. 저게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게 뭐냐면은 하이라인드가 쓰는 로켓 런처 같은 거예요. 하이라인드가 쓰는 로켓 런처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금 보시는 게 베놈 캐논이거든요. 하이라인드가 하이라인드 워리어가 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예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요도 결석 발사하는 살아있는 무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바꿔야겠다. 이거는 헤비 볼트는 바꾸죠. 헤비 볼트는 워낙에 좋으니까 이거는 내가 포기할 수가 없다. 헤비 볼트는. 가드맨들이다. 아이고 난리 났어. 근데 여담이지만은 여기 늪지대 정글 행성인데 도대체 왜 이런 늪지대 전차를 끌고 왔냐? 어이가 없네 새끼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여기 늪지대인데 늪지대 전차를 끌고는 멍청한 놈이 어딨어? 일본군도 아니고. 뭐야 뭐 튀어나왔는데요? 아우야 씨발 레이브너네. 레이브너야. 근데 너글초즈님이 잘 죽이셨구만. 좋아요. 와 이제 얘 짜세네 가드맨. 방금 전에 레이브너 방금 전에 호마건트의 공격을 받아서 쓰러졌는데 그거를 호마건트 쓰러뜨린 놈을 자기를 쓰러뜨린 놈을 발로 차면서 역공으로 죽이네. 짜세네 저 친구. 오우 쉣 더 퍽. 아 퍽킹. 오 씨발 존나 빠르네. 여담이지만 이 친구도 미니어처가 3마리가 한 박스거든요. 얘 가격은 9만원 넘을 거야. 왜냐면 한국에서 안 팔거든. 한국에서 안 파는 놈이라서 직구를 해야 돼서 가격이 좀 비싸 얘는. 근데 사실 얘는 미니어처가 지금 이 게임에서는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은 얘 미니어처로 봤을 때는 별로 멋대가리가 없거든요. 미니어처는. 그래서 저는 구매를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얘가 조금 키트가 오래된 키트라 가지고 미니어처 보면은 뭔가 멍청한 지렁이처럼 생겼어요. 멍청한 히드라처럼 스타크래프트 멍청한 히드라처럼 생겨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은 히드라인데 그 스타크래프트 히드라는 그래도 좀 무섭게 생겼잖아. 근데 쟤는 미니어처적으로 봤을 때 스타크래프트 히드라가 멍청하게 생긴 그런 버전이라 가지고 별로 구매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비율이 구려. 맞아요. 비율이 구리고 디자인이 좀 둥글둥글하고 약간 뭐 멍청해 보여. 그냥 멍 딱 보면 멍청해. 여러분들 인터넷에 레이브너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RAVENOR 레이브너. It is here. By what evidence? Something is off. Watch your backs. 수류탄 드세요. 수류탄이랑 내가 보기엔 수류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드셨어요? 그럼 갑시다 그럼. This is it. Weapons ready. Come and taste death, vermin. 그래픽 너무 멋있다. 내 인생에 이런 A급 게임을 워해머를 할 수 있다니. 나왔다. 릭터입니다. 타이라이드의 정찰 겸 벵가드의 벵가드. 타이라이드 벵가드 조직체라고 하는데 벵가드 조직체가 뭐냐면은 타이라이드 내에서 정찰 및 암살을 담당하는 그런 생명체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나온 릭터입니다. 근데 저거 말고도 더 큰 놈도 많아요. 이 릭터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릭터는 기본적으로 스페이스 마린보다 더 큰데 심지어 그 큰 크기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날렵하고 몸이 가벼워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몸에 온 피부가 온몸의 피부가 그거예요. 카멜레온 같은 특수한 재질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몸의 피부색을 환경에 적응시켜서 완벽히 은신할 수가 있어요. 설정상의 특징이요. 그래서 완벽하게 은신한 상태로 막 수시간 혹은 수일 혹은 수십일까지 막 잠복하고 있다가 경찰도 하고 만약에 중요한 암살해야 될 뭔가가 있으면은 바로 암살하고. 저 주무기는 저 커다란 나시입니다. 사마귀 같은 나시 있어요. 저게 강력한 맹독이 새어 나오는 나시거든요. 저걸로 이제 찔리면은 그냥 스페이스 마린도 이제 치명상 있는 거죠. 아 저기 있다. 아 저기도 있어. 아 저기 있다. 아 저새. 아 나 근데 이게 와 이게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저게 다 숨어 있었네요. 다 숨어 있었네 이게. 와 이게 게임이 이게 디테일이 장난 아니다. 난 그냥 갑자기 랜덤으로 튀어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나무에 숨어 있었네요. 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계속 움직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꾸. 하지만, 리터고 나와. 야, 씨발, 처형했던. 아, 내가 처형했어야 되는데. 아, 씨발, 내가 처형했어야 되는데. 혹시 죄송한데. 보스급 처형 있으면 혹시 양보 가능? 그래도 시청자들이 봐주셔야지. 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혹시 죄송하지만은 다음번에 처형 있으면 보스급 처형 있으면 혹시 양보 좀. 죄송합니다. Major Sarkana, you were correct. There was a lictor out here. I suspect you have already dealt with it. Indeed, it will not trouble you again. Very good, my lord. 아 아쉽다. 릭터 내가 처형했어야 했는데. 아 생각해봐야 되는데 릭터 나 처형했잖아. 감사용 다들 좋은. 내가 좋은 형 오늘 운이 좋아가지고 좋은 전투 형제들을 만났구만. 네? 운이 좋았어. A moment, brothers. The lictor is a capable foe. A welcome challenge. Were the lieutenant not with us? I fear we would have joined Cordanus and Septimus.
오큘루스 볼트 카빈이네. 이게 뭐냐면은 설정상으로는 이게 뭐냐면은 그 오큘루스 이게 위에 이거 이 뭐냐 디테일한 저 스코프가 달려있어요. 저걸로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형태 적외선 혹은 각종 여러가지 범위에 그런 적들을 감지할 수 있고 그 적들의 움직임까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볼트건이 예지 거의 예지 능력에 가까운 볼트 그런 예지 능력에 가까운 스코프가 달려있는 볼트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설정에는 그게 그런데 스페이스 마린 2에는 그냥 딱히 그런 건 없고 그냥 좋은 그냥 그런 거 그냥 따로 그런 건 없네요. 원래 설정상으로는 이 볼트건 같은 경우에는 볼트 라이플 같은 경우에는 이 스코프가 핵심이거든요 설정에서는. 근데 뭐 인게임이니까 뭐 게임에서 그런 예지 능력 같이 예지 능력 같은 거를 구현할 수는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나? 아이고 아이 씨발. 어우 와 이거 봐봐 씨앗 봐봐. 이제 씨앗 이게 뭐냐면은 저게 뭐냐면은 바브드 스트랭글러라고 하는 말 그대로 가시 달린 목조르개 한글 바브드 스트랭글러 이거를 한글로 번역하면은 가시 달린 목조르개 이런 뜻이라고 대충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무기냐면은 말 그대로 똑같 다른 타이랜드 무기 원거리 무기들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무기인데 얘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씨앗을 발사해요. 하이라인드 씨앗을 발사하거든요. 하이라인드 식물 씨앗을 발사하는데 이 씨앗이 뭐냐면은 순식간에 발화를 해요. 발화를 해서 덩쿨 같은 식물을 만들거든요. 저게 발화를 해서 덩쿨 같은 씨앗이 덩쿨 같은 식물이 나와요. 그 덩쿨이 근데 살아 움직이면서 주변에 있는 타이라인드 생물체가 아닌 것들을 전부 칭칭 올가매고 목을 졸라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가드맨 같은 애들이 저걸 맞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몸 꽉 졸려가지고 온몸 빡 잘라서 죽는 거고 스페이스 마린 같은 애들도 최소한 움직임이 느려지는 거죠. 덩쿨이 계속 온몸을 감싸서 붙잡으니까. 맞아요. 철조망이 자라나는 씨앗이에요. 그런데 그 철조망이 심지어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여러분의 온몸을 조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타이네드 무기 설정 신박한 게 많죠. 아 근데 진짜 설정 무기를 설정대로 잘 구현을 했다 저거 효과를. 이제 저 타이라이드가 저그랑 비슷하잖아. 스타크래프트 저그랑. 근데 둘은 명확한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스타크래프트에 있는 저그는 무기가 사실 그렇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잖아요. 뭐 히드라 같은 경우는 히드라 저글링 같은 경우에는 뭐 딱 봐도 발톱이 무기 같지만은 히드라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그게 무기가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잖아. 다른 히드라나 뭐 그런 것들은. 근데 이 타이라이드 같은 애들은 무기가 두드러지게 보여. 일단 기본적으로 근접 무기 다게 생겼고 원거리 무기들도 다 원거리 무기들 그대로 원거리 무기 뭔가 확실히 총 같은 무기처럼 생겼죠. 정확한 설정은 모르지만 총이란 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미니어처 게임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미니어처 게임에서는 이게 룰이 어떤지 이게 어떤 룰을 가진 건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양이 다 뚜렷해요. 미니어처들은 왜냐면은 그냥 똑같은 미니어처 두고 얘는 사실 바브드 스탱글러 얘는 혹시 베논캐논 얘는 그냥 발톱 공격 이렇게 하면은 미니어처 게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무기에 각 뚜렷하게 외형을 다 다르게 만든 무기들을 만든 거예요. 미니어처 게임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죠. 와 리퍼 봐봐 리퍼. 오 징그러. 얘들은 뭐 하는 거냐면요.
하이라인드가 마지막에 행성을 흡수할 때 얘들이 이런 짜그나만한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성이 돼요. 거의 대륙과 집 보면 바닥까지 전부 뒤덮을 정도로 이런 애들이 쏟아져요. 그래서 행성의 모든 유기물질, 물, 수분, 공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빨아들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쟤들이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다 흡수하면은 거대한 위액 웅덩이에 스스로 몸을 투신해요, 쟤들이. 그래서 그 위액 웅덩이에 투신하면은 거대한 빨대 같은 식물이 자라나거든요. 캐필러리 타워라고 하는 건데 그 빨대가 거대한 살아있는 빨대가 자라나가지고 그 빨대를 통해서 궤도에 있는 타이라니드 함선들이 그 빨대로 행성의 그 모든 유기물질을 빨아먹는 거예요. 쪽쪽쪽쪽.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쟤들이 행성 합일의 최종 단계에 활약하는 애들이다. 물론 얘들이랑 역할은 똑같지만은 얘들보다 훨씬 더 크고 기괴하게 생긴 애들도 많아요. 이런 애들을 타이라니드 흡수자 생명체라고 하는데 흡수자 생명체에는 얘들 말고도 다른 종류도 많습니다. 아 전력 구해야 돼. 빨리 합시다. 어우 씨발. 어우 개징그럽네. 개극혐이네 이것들. 여러분들 이게 근데 이게 스페이스 마린이라서 그렇지.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가드민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 가드민이라서 그나마 스페이스만에는 단단한 파워 암마라도 입고 있지. 만약 가드맨이었으면 현조가리 이런 거를 이거 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드맨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요. 뼈도 못 남기고 다 흡수되게 다 뜯어 먹혀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가드맨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들어왔다가 저런 리퍼 저런 떼거지들 만나면은 비명도 못 지르고 그냥 한 채로 뜯어 먹히는 거야.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얘들은 진짜 뼈도 안 남기고 다 먹어버려. 얘들은 심지어 항문도 없어요. 얘들은 항문도 없어가지고 그냥 먹기밖에 못해요. 역할이 그냥 말 그대로 흡수하는 역할이라서 항문 같은 것도 없고 내장도 위도 없어요. 위도 없고 그냥 위액이 없어요. 그냥 다 먹기만 먹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먹어가지고 그대로 죽는 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얘들은. 그래가지고 반대로 말하면은 먹는 거 하나는 진짜 특출나게 잘한다. 먹을 수 있는 모든 건 다 먹어요, 걔들은 설정상. 어디야? 왜 아닌데요? 형제들 여기 기사님 여기 기사님이었어. 그만큼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뭐야? 와, 존나 멋있다니까요. 어? 이거 뭐야? 아이씨.
아 저기야? 아 나 반대로 갈 뻔했네. 여기 아니야? 어 여기 트레일러에서 나왔던 거기 아니야? 잠깐만 이제 몇 분 내가 몇 분 녹화지? 45분 오케이 아직 못했다. 한 시간만 넘으면은 조회수가 진짜 떡락하기 때문에. 아니야? 굉장한 이거를 지금 이 실시간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 전투 상황을 누군가는 저 궤도의 함선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조금 이거 보면서 뭔가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아니 얘들은 왜 길도 못 찾고 이러고 있을까? 이러고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진 않을까? 아 모션이 진짜 미쳤다. 이게 뭔가 스페이스 마린 다음 박력이 있으면서도 모션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뭔가 과하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박력 있게 그런 느낌. 아 핑 잘못 찍다. 죄송합니다. 핑 찍지 말자고 했는데 자꾸 핑 실수로 찍네. 죄송합니다. 본인이 핑 찍지 말라고 했으면서 계속 본인이 찍고 있어요. 원래 스포 마인은 그 타이랜드 생명체가 아니면 다 따라다니긴 해요. 설정상으로 여담이지만 저 둥둥 떠다니는 스포 마인들은 타이랜드 생명체가 아니고 식물체예요. 타이랜드 식물인데 이제 생명 어메니 말하면 동물이 아니고 지성이 뇌가 없어요. 뇌가 없는데 그냥 감지 기간만 있어요. 감지 기간만 있어가지고 타이랜드 생명체가 아니면 다 따라다니는 거죠. 어우 징그러워 씨발 거. 나 그 리뷰 버전은 어우 교환스럽다. 어우 저놈은 일단 잡아야겠다. 교환스럽다. 이 강력했거든. 어 씨발. 나 내 거야. 이 새끼야. 뒤졌어. 하면 되나? 여담이지만 제가 외계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네크론이랑 타이라이드입니다. 얘들만큼 개성 있는 애들이 없어요.
실제로 저는 외계인 미니어처들 가진 것 중에서는 타이란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네크론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좀 많은 게 오크 정도? 미니어처 게임은 안 하고 그냥 미니어처만 많이 모았어요. 수집은 많이 했는데 딱히 미니어처 게임 용도로 수집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이렇게 도색하고 가지고 전시하려고 수집한 거라서. 점프팩이네. 뭐 번역하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제가 뭐 번역을 그래도 많이 했죠. 저는 제가 많이 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오 shit the fuck. 오 여러분들 방바닥에 구더기를 보는 느낌이랄까요? 오우 근데 그 구더기가 여러분 발목만한 크기에 속도도 존나 빠르고 심지어 여러분들을 생산을 뜯어먹을 수 있는 구더기라고 하면 얼마나 끔찍하죠. 어우 shit the fuck. 일단 지금 위치를 사수를 해야 된대. 일단 이 워리어만 잡고 다시 돌아갈게요. 이 워리어 놈들은 빨리 잡아 죽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죠? 이 세 명 중에서는 내가 제일 잘 싼다. 인정? 역시 내가 타이투스가 되는 게 맞았어. 역시 내가 타이투스인 게 맞다. 그쵸? 파벳분이 잘하시네. 만약에 그냥 파벳분이 만약에 잘 못했으면 우리 저 리퍼가 엄청나게 저기 데미지가 엄청나게 빠르게 달거든요. 만약에 저분이 못했으면 우린 벌써 게임 끝났을 듯. 제가 지난번에 이거 리뷰 버전으로 플레이할 때 여기서 개빡셌어요. 혼자서 하면 이 구간이 제일 빡세거든요. 이 리퍼 애들 때문에 얘들이 데미지가 은근히 존나 세요. 저게 뭉쳐있을 때 달려오는데 데미 개셉니다. 존나 멋있다. 내가 보기에는 게임즈 워크샵은 지금 다른 거 만들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이 스페이스 마린의 이런 타이투스의 이 처형 장면 있잖아. 이거를 미니어처로 만들어야 돼. 내가 보기에는 지금 게임즈 워크샵이 이런 거 처형하는 거 장면을 하나 한 선정해가지고 미니어처로 만들면은 이제 떼돈 번다 지금. 눈치가 있으면 이런 거 미니어처 만들어야지.
넌 뒤졌어 임마. 오 fucking fucking 구더기. 뒤졌어. 여담이면 이 조한스로프가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게 뭐 별다른 게 아니고 본인의 사이킥 마법 에너지로 둥둥 떠다닐 수 있는 거예요. 개발이랑 게임즈 워크샵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물론 게임즈 워크샵이 자기네 IP를 팔고 그 IP에 대한 검수 같은 건 하지만은 게임 개발하고 게임에 대해서 뭐 어떻게 패치라고 이런 거는 다 순전히 개발사의 역량이라서 게임즈 워크샵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게임즈 워크샵은 초엔 롤링 같은 거예요. 해리포터 설정이랑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캐릭터랑 이런 건 그런 거 이름만 파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만드는 거는 게임 개발사의 역할이고 뭐 그걸로 뭐 액션 게임을 만들든 약 게임을 만들든 그거는 게임 개발사의 역할이고 게임즈 워크샵은 그냥 그 이름이랑 설정만 파는 거예요. 그 디자인 아트랑 이런 거. 물론 거기 설정에 대해서 막 과도하게 막 이상한 그런 자기네 기본적인 IP 설정을 침해할 정도의 그런 이상한 설정을 만들면 안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검수는 하죠. 하지만 검수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게임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야 이거는 스페이스바닝 데미지는 설정 반영해가지고 무조건 99 치명타 데미지 그리고 호마건트는 데미지 설정상 반영해가지고 데미지 1 이렇게 무조건 해 이런 식으로 관여를 하진 않아요. 게임즈 워크샵에서. 야, 50만원짜리 추락한다. 미니어처 50만원짜리, 60만원짜리 미니어처 추락한다. 저 그냥 D드라이버에 깔았어요. SSD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저 컴맹이라서 그런 건 잘 모릅니다. 컴맹이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한 그런 걸 물어보면 내가 답변을 못 해요. 드디어 점프팩을 얻었군요. 여담이지만 점프팩은 총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죠. 이 위에 백팩에 착용해서 백팩에서 연장해서 나가는 터보 엔진 그리고 밑에 발쪽에 보시면은 또 점프팩 추가로 있어요. 이걸로 일단 기본적으로 위쪽에 있는 커다란 점프 제트 엔진 터빈 기관으로 발진하고 그 아래에 있는 발쪽에 있는 걸로 이제 세부 조종을 하는 거죠. 아이 씨발. 아 컨트롤 좀 안 되네. 죄송합니다. 아 나 이거 나 뭐지 나? 나 뭐야?
아니 나 이거 분명히 했는데 왜 벌써 내가 리셋됐지? 했는데? 젠장할 큰일났다. 나 리셋됐어 내가. 아유 씨발. 젠장할 벌써. 아니 나 이거 목요일날 했는데 벌써 내가 리셋돼버렸어. 너글 짜장님도 그렇구만. 와 근데 그래픽 광원효과가 좋다. 아우 젠장할. 예, 그것도 그 뭐 그거 말해 생기놀이 가드 말씀하시는 건가? 걔도 점프팩이에요, 그거. 아이고 씨. 아, 젠장, 젠장. 구중 대장의 최면이 서지 않는데? 거의 다 왔어. 여담이지만 스페이스바린 원할 때 제가 제일 잘 썼던 게 어설트 클래스거든요. 점프팩은 제가 스페이스바린 원에서 제일 잘 썼던 게 점프팩 클래스였어요. 근데 여기는 스페이스바린 좀 게임이 다르다 보니까 아직 익숙해지지 않네요. 멋있다. 멋있다. 예술의 경지야. 물론 이거보다 더 잘 만든 A급 게임들 많다는 건 저도 알지만은 워헤머 4만 게임 기준으로는 이거는 이거만한 게임이 없어요. 워헤머 4만 기준에서는 이거보다 더 대단한 게임이 없었어요. 물론 다크테이드가 좀 잘 만든 게임이긴 했지만은 다크테이드 알다시피 요즘 업데이트죠. 조란스럽고 봐봐.
Too high to jump. We have melter charges left in it. Place them strategically. Weak points only. The Xenos protect their hive. Stop at nothing. We must reach the crest site.진짜 존나 꿀이네 이거. 이거 씨바. 야 와. 이거. 삐졌어 임마. 진짜 조안스럽고부터 치게 조안스럽다. 어우 씨발. 강력 봐봐. 미쳤어요. 또 있어. 멜타 폭탄 설치하기. 여담이지만 지금 저 타이라이드 터마건트죠. 터마건트 딱 총 쏘는 애가 터마건트라고 하는데 저 터마건트가 쏘는 저 총은 플래시 보호로라고 하는 총입니다. 구더기를 쏘는 총인데 실제 미니어처로는 저거 말고도 여러 가지 총이 더 있어요. 다섯 개가 있을 거 아마 현재 미니어처 기준으로는 뭐 플래시 보호로, 디바우로 아마 다섯 개, 네 개인가 다섯 개인가 있어요.
When? 2 days. Find it! Hurry! We should go. I said I'm fine. Nozick is dead. Mission is over. Whoever did this is long gone.동맹은 불가능. 동맹은 일단 타이라이드는 모든 종족이랑 동맹이 불가능하고 뭔가 아무튼 뭔가 있겠죠. 일단 보면 봐야 될 것 같아. 나도 스토리는 다 안 봤기 이번에 지금 여러분이 같이 보고 있어요. 저는 아직 여기까지. 저는 여기서부터 거의 시작. 지난번에 제가 리뷰 버전 여기까지 있었죠. 일단 여기서 끊자. 녹화 지금 1시간 넘었을걸? 1시간 넘었네. 끊자.